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딘딘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조금은 선선해진 가을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을 겨울 스타일링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데님 제품들 가져와 봤어요. 딘디가 매일매일 입는 데님 브랜드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딘디 픽은 굿댄입니다. 굿댄은 굿데님의 약자예요. 이름 들으니 느낌이 팍 오지 않나요? 올해 3월 런칭한 굿댄은 전문가들이 만든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랍니다.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핏을 지닌 웰메이드 데님을 선보이고 있고요. 가격대도 합리적이라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친환경적인 소재와 설비로 제작되어 더 믿음직스럽답니다. 패키지 또한 녹말 포장재, 업사이클링 더스트백, 그리고 친환경 카드까지 환경을 생각했답니다. 굿댄은 저번에 데일리 청바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인생 부츠컷으로 등극할 만큼 정말 자주 입었어요. 지난 SS 시즌 제품들도 직접 입어보고 경험해봤는데 정말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았던 경험을 공유해드릴게요. 그럼 굿댄의 FW 신상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딘디만의 스타일링 팁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이트하게 착 감기는 부츠컷 팬츠입니다. 청바지는 제품도 많고 브랜드도 많아서 핏이 정말 중요한데 이 바지를 보니 제가 왜 굿댄을 픽했는지 아시겠죠? 이 부츠컷 라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친환경 소재인 리프립으로 만들어졌고요. 사이즈는 24, 26, 28, 30, 32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26 사이즈를 선택했어요. 26, 27 걸쳐입는 제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었어요. 28 사이즈 했으면 더 여유있게 입었을 것 같지만 부츠컷의 경우 딱 붙는 게 좋아서 정 사이즈 추천입니다. 스판기는 없지만 탄탄한 소재라 실루엣을 슬림하게 잡아준답니다. 골반부터 무릎까지는 타이트하게 달라붙고 무릎부터 발까지는 살짝 플레어지네요. 너무 오버스러운 플레어 핏이 아닌 딱 스탠다드 핏이라 아직 부츠컷 팬츠를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앞쪽 포켓 디테일 덕분에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감성도 느낄 수 있고요. 캣 브러쉬 워싱이 매력적이죠. 그리고 뒤쪽에는 업사이클링 원단으로 제작한 굿댄의 시그니처 패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군에 있더라고요. 기본 목폴라 티셔츠나 니트에 이 바지만 입어도 포인트가 된답니다. 저는 조금 페미닌한 느낌으로 코디해봤어요. 루즈한 핏의 트위드 자켓, 블랙 이너에 부츠와 금장 디테일 가방과 매치해봤는데요. 깔끔하면서도 세련되어 오피스룩뿐만 아니라 하객룩으로도 손색 없어요. 집에 갖고 계신 그 어떤 자켓과 함께 매치해도 아주 찰떡같이 소화 가능할 거예요. 두 번째는 데일리로 입기 좋은 스트레이트 핏 팬츠예요. 이 제품 역시 26 사이즈로 입었고요. 저한테 허리는 아주 딱 맞았어요. 반 하이웨이스트 핏에 골반부터 엉덩이, 허벅지까지 살짝 여유 있게 맞았습니다. 또 종아리 부분부터 발목까지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져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난답니다. 굿댄은 사이즈가 스몰 미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가 나와 선택폭이 넓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정 사이즈 선택해서 스탠다드 핏으로 입어도 좋고 한 사이즈 크게 루즈 핏으로 입어도 핏 환상입니다. 이 바지는 내추럴한 핏으로 그냥 흰 티에 부츠만 입어도 근사한 코디가 완성돼요. 이렇게 길게 입어도 좋지만 롤업을해서 입어도 더 센스 있어 보이죠? 워싱 역시 잘 빠졌죠? 친환경 소재인 BCR 코튼을 사용했고요. 스판기가 없지만 부드러운 소재라 앉았을 때도 낑기거나 불편함 없이 잘 맞았어요. 요즘 너무 루즈하거나 와이드한 핏의 청바지가 많이 나오는데 유행을 쫓는 바지에 질리셨다면 이 클래식한 스탠다드 스트레이트 핏 팬츠 어떠세요? 기본 셔츠에 하프 기장 트렌치코트와 함께 매치해봤는데 당장 런던 씬을 걸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롤업해서 웨스턴 부츠와 매치하니 더 멋스러운 거 있죠? 캐주얼하게 맨투맨이나 후드 입고 스니커즈 신어도 좋답니다. 세 번째는 코튼 백 소재의 슬림 스트레이트 핏 블랙 데님입니다. 두 번째와 동일한 핏이지만 다른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블랙진은 클래식한 데님을 구현하기 위해 일부러 워싱을 하지 않아 투박한 터치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와 다르게 이 제품은 한 사이즈 업해서 28로 입어봤는데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핏으로 연출 가능했어요. 가을 겨울에 니트나 이너를 넣어 입는다면 좀 넉넉하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 사이즈로 입으면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이렇게 한 사이즈를 업해서 입으면 레귤러 핏으로 입을 수 있어요. 각 사이즈마다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이 스트레이트 데님의 큰 장점입니다. 흑청진은 많은데 은근 완전 블랙진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핏 예쁜 블랙 스트레이트 진을 찾으셨다면 강추드려요. 역시 롤업해서 입어도 좋고요. 롱부츠에 내추럴하게 넣어 입어도 멋지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번 가을 겨울 없어서는 안 될 베스트 아이템이랍니다. 저는 멋스러운 레더 봄버와 부츠와 함께 버건디 톤온톤 코디 해봤는데 진짜 맵시 뿜뿜이지 않아요? 워낙 베이직한 핏의 기본 컬러라 안 어울리는 상의나 아우터가 없을 것 같네요. 어떤 아이템과 매치하느냐에 따라 팔색조 같은 매력을 풍기는 요물 같은 블랙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스커트 가져와 봤어요. 이번 시즌에는 굿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군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 스커트예요. 짧지 않은 기장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데님 스커트입니다. 사이즈는 26과 28 두 가지로 나왔고 저는 26으로 입어봤어요. 맞춤 제작한 듯 저에게 예쁘게 딱 맞지 않나요? 반 하이웨이스트 핏으로 올라오는 핏이고요. 핏은 H라인이고 쭉 일자로 내려와요. 긴 기장이지만 앞쪽 트임이 적당해 불편하지 않았어요. 살짝 여유 있는 핏으로 활동성도 좋고 착용감도 좋았어요. 허리 부분이나 허벅지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면 불편하잖아요. 이 제품은 적당한 핏과 기장을 지니고 있는 웰메이드 데님 스커트랍니다. 팬츠에 들어가는 워싱을 적용한 디자인이라 기본 핏의 치마이지만 포인트가 되고요. 밑단은 로우 엣지로 살짝 오래 풀려있어 내추럴한 매력도 느낄 수 있답니다. 친환경 소재인 리프리브를 사용해 여러분들도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저는 포근한 노르딕 패턴 니트와 롱부츠와 함께 가을룩 완성해봤는데요. 겨울에는 여기에 코트나 패딩 입어주면 코디 끝입니다. 스타킹 신고 플랫슈즈나 스니커즈로 마무리하면 더 귀여운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굿댄의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는 트렌디한 팬츠예요. 모노브램 레이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딥한 다크 블루 색상과 오묘한 조화를 이룬답니다. 레이저 프린팅 덕분에 더 고급스럽고 신경 쓴 티가 나는 팬츠예요. 이 제품 역시 26 사이즈로 선택했고요.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고 스키니만큼 붙진 않아요. 첫 번째 부츠컷 팬츠보다는 살짝 여유 있는 골반 허벅지 핏이에요. 허리, 골반, 허벅지까지는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무릎부터는 살짝 여유 있게 디자인되어 힙해요. 한 사이즈 업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화이트 티셔츠와 입어도 데님 자체가 포인트가 되고 부츠와 함께하면 더 스타일리시할 것 같아요. 역시 친환경 소재인 리프리브 소재를 사용했고 스판기 없이 탄탄하게 실루엣을 잡아준답니다. 저는 앵클 부츠 크롭 니트와 함께 코디해봤어요. 반 하이웨이스트 핏이라 짧은 기장의 상의를 입어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다른 팬츠보다 유니크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들을 다 블랙으로 매치하면 더 세련되어 보일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번 겨울 블랙 무스탕과 함께 코디해보고 싶어요. 여섯 번째는 착용감뿐만 아니라 핏도 아주 미쳐버리는 블루 와이드 팬츠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휘뚜루 마뚜루 템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역시 26으로 선택했고요. 골반부터 발목까지 아주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와이드 팬츠이지만 너무 오버스럽지 않은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춘 디자인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딘디의 베스트 데님입니다. 165cm 기준 살짝 신발을 가리는 멋들어지는 기장으로 플랫, 운동화, 구두 그 어떤 신발과도 잘 어울린답니다. 친환경 소재인 BCI를 사용했고요. 마블 이펙트 워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청으로 FW 시즌 입기 좋고 벌키한 니트나 빈티지한 패턴 니트와 코디하면 그 매력이 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믹스매치로 페미닌한 블라우스나 타이트한 니트와 코디해도 좋답니다. 저는 기본 V넥 니트에 플랫, 그리고 연두색 미니백까지 함께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룩 완성해봤어요.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만능 팬츠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켓, 팬츠, 셋업 코디 소개해드릴게요. 지난 겨울 파리에 갔다가 파리 지행이 청청 코디를 입은 걸 보고 반해서 여러분께 저만의 청청 코디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자켓부터 볼게요. 이 자켓도 굿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군인데요. 여러모로 디자인 면에서 신경 쓴 티가 많이 나는 자켓이에요. 데님 자켓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사방습한 소재를 사용했는데 이 소재 덕분에 티셔츠를 입은 듯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하루 종일 입어도 불편하지 않고 대학생분들 캠퍼스 룩은 물론 직장인분들 오피스 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아요. 와이드 카라와 앞쪽 투포켓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생지 데님이라 정말 깔끔해 보여요. 프리사이즈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청청으로 입을 때는 안에 기본 티셔츠 입고 블랙 벨트로 포인트 주면 끝! 이 자켓은 엄청 두꺼운 편이 아니라 셔츠처럼 바지 안에 넣어 입을 수도 있어요. 팬츠는 오피스 라인으로 나온 데님이에요. 크롭 기장의 생지 데님 팬츠예요. 가을 겨울 시즌 생지 데님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자켓처럼 스판기가 좋아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좋은 퀄리티의 소재를 사용해서 자주 입어도 무릎 발사가 되지 않고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사이즈는 26으로 선택했어요. 반 하이웨이스트이고요. 살짝 항아리 느낌의 핏인데 거의 일자 핏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턱 디테일이 멋진 핏을 완성해주고요. 골반, 힙, 허벅지, 무릎 등을 크게 조이지 않아요. 워낙 스판기가 좋아 사이즈를 걸쳐 입으신다면 한 사이즈 다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핑크 블라우스와도 코디해봤어요. 화이트나 블랙도 좋지만 핑크 컬러와도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바지 핏 자체가 완벽해서 셋업으로 갇혀있지 않고 다른 상의나 아우터와 함께 하셔도 좋아요. 굿댄과 함께한 가을 스타일링과 꼼꼼 리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매일매일 꺼내 입을 수 있는 데일리템이기 때문에 데님 제품을 정말 좋아라 하거든요. 또한 웰메이드 데님 하나 사놓고 자주 입으면 맞춤 옷처럼 제 몸에 맞게 핏되기 때문에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데님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중 자주 꺼내 입는 브랜드가 굿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딘디의 한 줄 코멘트. 맞춤 제작한 듯 꼭 맞는 나만의 웰메이드 데님 굿댄. 아,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소개해드린 굿댄 데님 중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스타일링 또는 제품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총 5분을 추첨해 원하는 데님 제품을 드립니다. 제 영상 참고하셔서 사이즈도 함께 기재해 주시고요. 혹시 사이즈 추천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21 FW 제품들은 모두 30% 가을 세일 중이에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들 겟하시길 바랄게요. 또 딘디가 자주 입었던 지난 시즌 제품들도 최대 40% 세일에 들어간다고 해요. 공식 홈페이지 W컨셉 29CM 무신사 지그재그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그럼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